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우입니다. 누군가 제가 만든 전계도를 보고 머리가 어렵다고 젓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까먹어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16등분짜리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 싶었습니다. 그때 질문에 대답 삼아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 머리만 3시간이 걸렸네요. 어려울만 했네 싶었습니다. 자세히 그리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중요한 것만 그렸는데 너무 생략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세한 버전도 그렸습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여 15cm의 종이로도 완성 가능하나 30cm 이상의 큰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종이를 16등분 한뒤 전계도를 따라 기본형을 만듭니다. 빨간 선은 산적기, 파란 선은 골적기 선입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부터 접어 나가면 접기 쉽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머리와 팔, 꼬리와 다리 순으로 안쪽으로 좁혀 나가면서 접으면 쉽습니다. 머리 부분을 접을 때는 헷갈리지만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접어줍니다. 기본형을 완성하였다면 꼬리, 발, 손 같은 끝부분을 날카롭게 다듬어 줍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각각 접어줍니다. 그 다음은 볼록한 배를 만들 겁니다. 배를 만들기 전에 조금 펼쳐 종이가 접힌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반으로 접어 배를 만들어줍니다. 팔이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목을 꺾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파묻힌 팔을 길게 잡아 빼줍니다. 팔과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리해줍니다. 다음으로 팔을 다리와 평행이 되도록 접어 어깨를 만듭니다. 이제 가장 복잡한 머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뿔과 목 사이의 종이를 뿔만큼 올려접고 가지 하나를 앞으로 접어 눈으로 만들어줍니다. 입부분이 너무 두꺼우니 눈을 기준으로 옆쪽을 접어 집어넣어줍니다. 목도 너무 두꺼우니 아까 접은 부분을 기준으로 얇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위만 바라봐 아픈 목을 아래로 꺾어 접어줍니다. 목의 가장 바깥쪽의 종이를 잡아 빼어 접어 목과 뿔을 분리하여 줍니다. 뿔과 입을 다듬고 눈을 접어주면 머리가 완성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듬어 줍니다. 팔을 얇게 접고 손가락을 다듬어 줍니다. 다리도 관절 위치를 생각하며 접어줍니다. 발가락은 앞쪽으로 뒤집어 접어줍니다. 마무리로 입체감을 줘서 완성시킵니다. 이 작품은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세우기는 힘듭니다. 자립시키려면 무게추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드레이크와 랩터의 혼종이라는 설정에 맞춰 랩터가 사냥하는 듯한 자세를 잡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